이 시간에는 북한 무인기 시체에 대한 점치는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북한 무인기 관계는 아직까지 그 보낸 곳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는 그래요. 제가 보는 견지는 북한의 무인기 같은 게 떠가지고 남한과 북한이 이간질해서 가장 이득 볼 나라는 어딘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지금 군인 같은 경우도 전쟁에 지금 그 군인들이 다 죽고 자꾸 없어져 가니까 북한 군인들을 지원받고 싶고 또 무기도 지원받고 싶은 나라가 간절한 소망을 가진 나라가 러시아죠. 그리고 또 그럴 만한 기술이 충분하고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는 러시아가 가장 유력한 나라다 이거죠. 그런데 그 근거를 북한서 어디서 무인기가 날라왔는지 그 근거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게 참 한심한 노릇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점칠 수 있는 곳은 북한 주민 고통받는 반국가 단체가 엄밀하게 무인기 기술자들과 연합하여서 지금 알게 모르게 반국가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반국가 단체에서 그동안에 떨어진 삐라를 쭉 모았다가 그것을 이제 다시 거기다 싣고 그 반국가 단체에서 띄운 무인기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국방부도 의심을 해보는데 가장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탈북자들은 아닐 거예요. 탈북자들은 저들이 그랬으면 뭐 그랬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사람들이고 또 그럴 만한 기술이 감히 여기서 평양까지 무인기를 보낼 만한 기술이 뭐 그 속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서 한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참 아주 정말 그 답답하기 한이 없어요. 그런 멍청한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웠다는 게 나라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쩌면 말을 그렇게 해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다가 그 최근에 와서 하는 말 태도가 그게 뭐래요? 말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정말 그거는 그 국방부 장관은 정관진인가 그이가 정말 똑소리나게 잘했어요. 이렇게 어리빙빙한 국방부 장관을 세웠다는 자체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뭐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이 뭐예요 그게?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장난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아니 뭐 자기가 그랬으면 그랬다고 도도하게 말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지 자기는 몰랐는데 나중에 밑에서 하부기관에서 그랬다고 지금 보고 올랐다고 하고 왜 말을 못해? 왜?
알려줄 수 없다가 뭔 말이에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한심한 사람들 정말. 자기 사정이 그렇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말을 해야지. 말이면 다 말인가?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멍청한 국방장관 같으니라고. 그런 국방장관을 세운, 아이, 난 정말 울화통이 터져요. 난 지독한 우파이지만은,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어리둥둥한 사람을 세웠다는,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군 기지에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미군 기지에서 했다면 그 비라를 어떻게 그렇게 수집해 가지고 뭐 미군도 뭐 한글 비라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요. 뭐 있겠죠. 조금 좀 미심쩍은 게 많고 또 미군 기지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유가 하나는 있어요. 이렇게 슬그머니 한번 침투해 보고 얘들이 방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에 한 번, 미군 미거기가 거의, 원산을 지나가지고 막, 그, 함흥까지 한번 간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해를 그렇게 침범해도 거기서 지금 그거를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미군, 그, 미거기, 그, 제트기가 원산을 지나서 그 함흥까지 갔는데도 상공까지 갔는데도 그들이 그 발견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와도 그들이 또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큰 소리 만날 김정은이는 빵빵 치지. 지금 실제로 전쟁 터지면은 김정은이는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그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가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쟁이 터지면은 북한에서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미군 기지죠. 미군 기지, 지금 그 미군 공군 기지는 우리 고향인 예천, 그 우리 살던 마을이 그 비봉산이라 그래가지고 소백산 줄기인데 그 꼭대기 올라가다 보면 예천 비행기장 요렇게 그냥 바로 손 밑에서 그 비행기 뜨고 내리고 해요. 그 북한에서 우리 마을 뒷산 그 비봉산 때문에 예천 비행기장 레이더가 안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군 기지 공군 특히 예천 거기 그 다음에 이 동두천도 내가 요즘 동두천 거기 지금 그쪽에다 이제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관련이 있는데 가보니까 거기도 미군이 완전히 떠난 게 아니더라고요. 한 절반 정도 남아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동두천 같은 그런 중요한 기지 그게 시설이 그 암호화된 시설이 굉장히 동두천 아주 잘돼 있다더라고 미군들이. 그런 미군 기지를 쟤들은 제일 두려워하니까 미군 기지를 먼저 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그동안에 만든 여러 가지 장거리 무기를 제일 먼저 어디를 쏘느냐? 미군 기지란 말이지. 특히 미군 공군 기지 비행기를 못 뜨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런데 우리 남한은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김정은이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나? 이 남한은 제일 먼저 전쟁에 나면 어디를 1차 순으로 어디를 폭격할 것 같아요? 남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핵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한은 전쟁이 터지면 제일 먼저 핵무기 공장부터 폭격을 한단 말이지. 왜냐하면 방어 차원에서 우리가 살려면은 딴거뭐포몇개뭐 떨어져도 여기저기 뭐 사람 몇 사람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걔들이 불장난으로 핵무기를 던진다 그러면 그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군과 지금은 작전권이 한국에 넘어있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도 그거를 지금 중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 저들이 전술 핵무기를 지금 만들었다고 떠드는데 만들었는가 만들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일 먼저 남한에서 1차순으로 폭격할 수 있는 대상은 전술 핵무기. 지하 핵무기 말고 전술 핵무기를 먼저 터뜨릴 거란 말이지. 그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김정은이를 때려 쏴버리는 거지. 그렇게 제일 먼저가 핵무기 공장, 두 번째는 김정은이. 자, 이렇게 두 군데가 제일 목표란 말이지. 우선순위다 이거지. 자,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뒤에 홀백으로 믿었던 핵무기 공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핵무기 가지고 만날 떠들던 김정은이는 그래서 결국은 핵무기로 망할 것이다. 그뿐만도 아니고 언젠가나 시국이 요동이 치면은 북한에서 요동이 치면은 북한 주민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 핵무기 공장을 터뜨린다는 거지. 북한 주민이 핵무기 공장을 터뜨린다는 거지. 그래서 반국가 단체가 일어나고 우리나라 같은 이런 데모가 일어날 때는 북한 주민들은 핵무기 공장을 터뜨린다는 거지. 내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야만이 김정은이를 사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래저래 김정은이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자랑하던 그 핵무기에 의해서 김정은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든 북한에서 반란이 일어나든 김정은이는 핵무기에 의해서 죽는다. 그것이 거의 내가 보는 추리는 확실하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김정은이 자신이 지금 주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체 쇼를 하지 않았나? 그것이 상당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남한에서 무인기를 평양까지 무인기가 가가지고 거기서 삐라를 뿌린다? 그게 말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그동안에 뭐 하는 삐라도 많고 하니까 김정은이 자신이 그렇게 해놓고 막 남한에서 그랬다고 떠들어가지고 북한 국민들을 남한에 대한 반역감을 심어주는 거지. 마치 죽일 놈 남한들, 대한민국 사람은 죽일 놈들이라고 막 이렇게 막 욕을 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야 자기 나라의 애국심이 불이 붙는다 하는 그런 얄팍한 전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북한의 무인기는 이 다섯 가지 요인 안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밖에는 없어요.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탈북민들 풍선 띄우고 뭐 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탈북민은 절대 아니에요. 탈북민은 절대 아니고 이 다섯 가지 분야 속에 있고 제일 유력한 것은 러시아예요. 러시아만이 이런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거의 확실한 거지. 내가 본 관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 요새 뭐 다리를 끊고 뭐 도로를 폭파시키고 별 쇼를 다 하는데 그게 다 자체쇼예요. 자기 북한 주민들을 선동시키기 위한 술수에 지나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철도를 끊고 도로를 폭파한다고 해서 남한에서 뭐 손해될 일 있어요? 지 혼자 찍고 까불고 난리 치는 거지. 아무튼 김정은이는 틀림없이 핵무기에 의해서 죽는다. 죽을 때
그것이 제 확실한 소신입니다. 감사합니다.